세러데이 쇼다운 디플러스 기아 대 KT 롤스터. 일단 상대가 직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도 같이 라인 클리어 하면서도 좀 긴 템포로 바라볼 필요는 있거든요. 직스를 뭐 완벽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혹은 중후반을 좀 바라보면서 카이사나 제리, 그러니까 같이 파밍 자체는 이게 무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밸류 쪽을 좀 더 신경 썼네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제리가 됐습니다. 1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직스 자체가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흔들리는 챔프도 아닐 뿐더러 순간이동도 하나 더 있는 셈이라 젠지가, 아 그러네요, 좀 더 그 라인 관리 상황에도 유동적으로 대응하기도 좋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뭐 푸시라인 관리도 직스가 그런 부분에 특장점이 있고, 뭐 정글 쪽을 이런 라인 수업을 통해 격차를 벌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레네콘이 견제까지 해버리면 많이 피곤해집니다 진짜. 전반적으로 농심의 생각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이거 자꾸 그 막타 싸움 하려고 이렇게 긴장감 유도인데, 빠르게 벽돌로 넘어가고 있는 기. 일단 라인을 빠르게 박아두고 경험치 손실을 양쪽 다 좀 일으키고 있어요. 바텀 듀오들 직스 트리스타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포탑이 이게 또 많이 깎이는 것과 깨지는 건 아예 다른 문제라서. 아 그렇죠. 실제로 W 생각하면 이거 라인전 진행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타워. 근데 이미 엄청 나가고 있는데요. 그냥 아예 서로 간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쯤이면 됐다 하고 이제 레네콘 넘어가고, 원래 라인 스왑하는 쪽에서 은근히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탑에서는 좀 재미 보일 때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걸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이제 타이밍을 상대 탑은 순간이동을 쓰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탑은 미리 가 있는 상태에서 순간이동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잘 받아친 느낌도 있고요. 문제는 체력 관리가 애매해지면 지금 포션도 없습니다. 제리 캐년이 와이고 저런 거 한 대 맞는 게 진짜 커. 레벨이 보관해. 네. 탑 솔러들이 지금 레벨이 낮은 편이라 미역도 되고. 그래서 바텀이요. 빨려 들어서 1쪽 저항이 하는데 이거 제리도 위험해요. 이러면은 사실 뭐 들어간 김에 억지로 잡은 건 맞는데 말 그대로 억지라서 손해입니다. 그렇죠. 지우가 아웃됐으니까 또 아래쪽에 동선 잡고 있는 그 릴리아의 움직임 계속 봐야겠군요. 근데 업쇼도 상당히 강하게 초비와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헨즈가 옵니다. 바텀 끌어다 주소. 딜가 세게 당하면 서로 지금 약간 집탐 또 잡고 싶을 텐데 이러면. 발키를 살짝 한번 피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드가 컨디션이 서로 안 좋긴 해도 코르키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온 건데, 문제는 레네 기타 그래도 오래 그렇죠. 근데 날카롭게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미리 집을 갔다 와야 이제 순간이동의 이점을 살리는 건데 어떻게 써야 될지. 사냥을 진행하고 있는 기념 쪽이었고, 레넥톤이 전멸이 없으니까 기 쪽이니까 그냥 갑니다. 녹여버리자. 세우고 기인이 일단 한번 간신히 번져들어. 이번엔 농심의 턱. 이게 순간이동 없는 타이밍에 저렇게 잡는 거는 또 의미가 있죠. 그렇죠. 리엔즈의 동선 무브가 이게 지금 체력키 쪽으로 이용했으면 성공이고, 체력 압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피셔를 끌어버립니다. 진짜 게임할 때 리엔즈 움직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달리가 발 빠른 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견제를 여기저기 넣는 것도 좀 타격이 있었고요. 아 이게 전령 속도도 마무리까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넘어옵니다. 이거 하드리시 그리고 버리면 네넥터 놓쳤습니다. 이걸 끝내요. 아까부터 왕왕을 그냥 제대로 꽂아버려가지고 그냥 전멸 바로바로 쓰면서. 네, 저게 차려 자세에서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랑 교전력이 레넥톤의 또 최대 강점이기도 해서. 그리고 뭐가 계속 날아옵니다. 직스가 2코어 직스라 큐 한 방 한 방이 좀 괴물 같긴 해요. 그러니까 레넥스 상태 서로 없는 거는 농심한테 나쁠 건 없겠지만, 네, 4대4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위에서 한번 밀어내면서 일단 뒤로 점프해서 빠졌고 창도 들었는데 우기가 너무 불편하죠? 이러면은 그래도 이게 유지력 차이가 나가지고 니달리가 결국 힐러도 겸직하니까 그래서 서로 가지 말자. 서로 싸우고 있는 1대1 상황. 미하엘이 나름 잘 크긴 했는데 한번 붙어보나요? 그러면 일단은 이 공간 빠져있으면 설령 그냥 먹고요. 젠지가 또
맞다 싶으면 뭐 날아가는 건 순간이니까. 일단 터널도 있긴 하니까 합류 자체는 좀 빠르게 올 수는 있긴 합니다. 농심 그래 또깁니다. 어이구 레일이 진입하기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빨아들이겠거든요. 어떻게든 걸긴 걸었는데 이게 멀쩡? 아 근데 이런 그래도, 차이가 그래도. 나긴 나요. 지우를 밀어내고 네, 이런 수 차이를 이용하고 그 상태가 어떻게 좀 밀고 나가면 좋은데 이미 아군이 호응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이 이건 무비오를 ENG가 그리고 그 상태도 궁도 없고 네 또 그 사이에 미드는 직스가 밀었고 아 이게 그 미달린 그 창 적중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미아의 쪽을 네, 일단 치면서 옵니다. 아,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 체력 관리가 릴리아 그래서 드래곤 2000 일단 먹자. 일단 용은 용 아 일단 먹었어. 먹고 그 다음에 나가기만 아야 되는데 퀄리키 아 근데 레넥이 또 비싸자. 아 그래도 한번 떼주긴 했는데 이거 초비가 위로 점프했고 갈렸죠? 아니 아까 팔아서 이게 몇 명이서 했지? 이거 아래쪽으로 두 명 제리 쪽도 조입니다. 에, 우물에서 보자. 릴리아는 그래도 위로 돌파해서 나가는 그림이고 아니, 완전 넓게 산게 네, 산계를 좀 잘하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뭔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돌파로 때려서 지금 때려서 지금 때려서 아름다운 러브샷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바이탈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 어깨 그러니까 이게 바이탈을 막 흠신 때려버리면 근데 지우가 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지우가 이거 상황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억지로라도 걸자? 아 근데 이게 억지로 건다라는 말 자체가 빨려 들어가는 순간 또 난리가 나서 네 그리고 그 상태 위험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다시 또 계속 네. 때리네요. 네 이게 CC가 아름답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뭐 릴리아가 상대를 막 제대로 재우고 이런 게 아닌 이상 바이탈도 너무 아픈데 아, 네, 체력이 좀 애매하고요 미드라도 뻥이요 날렸고 그리고 아까 카이팅 카이팅 이거 당해요 이거 계속 때리네요 카이팅 당해요 이거 레오나가 릴리아 릴리아가 재우고 싶은데 어떻게 아 이게 아니 내가 그냥 초비 에라이가 된 거 같아 그래도 안 되면 싸우면 그냥 해봐 그냥 할 수 있어요? 재워 딜 충분히 하고 근데 위에서 자면 그만 뒷자리로 넘어갔다 자서 다시 앞자리로 그러니까요 아 또 잘 때는 귀신같이 옮겨서 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멜론 이거 페인 이래요 직스가 원래 굉장히 또 상대 괴롭히는 친구인데 아주 저돌적이에요. 아니 그리고 유지력 좋으니까 바로 가나요? 위아래로. 아니 직스 위치가 이게. 코르키가. 네. 아유, 이게 넘어와서. 넘어와서 일단 바로 먹었고. 와 이러면. 아니 그래도 갑자기 피셜을 공격하네요. 사거리 차이가 또 나요 이게. 그래도 피셜 위로. 지우도 위험. 네 이게. 이거 다 위험. 와. 한다는 피셜 무엇고 지우 과연 폭탄. 와 모른 저희가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게임 참 젠지 참 게임 재밌게 하네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이렇게. 와 우라통 나오게. 진짜 게임. 와 뷰티풀하게 하죠. 그러니까 농심 레드포스의 그 화가 느껴집니다. 네. 라이벌 구도로서 AD를 정말 많이 활용됐지만 트리스타나가 요즘 너프 이후에 잘 안 나온다 그래도 원래 밸류나 챔프 자체는 트리스타나가 더 고평가 받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예. 뒤로 갈수록 일단 싸움 붙었어요. 이거 일단 니에즈가 몸으로 한번 걸어봤는데 더 상태로 한번 밀어붙여 보는데 이게 또 붙어야 돼요. 네. 그러면 붙어 그냥 잘 붙었어요. 달라붙어 이번에 달라붙었으니까 이게 제리가 벌어요. 예. 아니 제리가 벌면 아 그리고 페이지가 또 와서 막 직스가 때려대면 아 근데 미에 놓을게요. 그래서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다시 집으로 이제 사거리가 근데 집 가고 나면 여기는 철거 반들이면 잔뜩 있는데 아니 지금 이번 턴 이긴대요? 이번 턴 이긴대요 상대는 철거 조합이 지금 완전 철거 반들이 와가지고 사거리로 그냥 빼요? 이거 누가 맞아 보여? 그냥 들어가 있어 누가 맞아 보여? 저비 이제는 트리스타나가 너무 다 컸습니다 지우가 라인 지우 그래도 뒤에서 지우가 막 열심히 이쑤시개 이쑤시개입니다 근데 이쑤시개 결국은 이쑤시개로 한 명만 잡는 자분들이 있었으면 결국 이렇게 어렵고 계속 날아옵니다 결국 상대편을 밀어내면서 실비까지 또 한 번 끌어줬고요 1세트의 마무리가 바로 눈앞까지 있습니다 파이터까지 참아내면서 1세트 유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취재 이달리가 구성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 뭐 초비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딜량 갑자기 묶어내고 페이지 마찬가지 이제는 뭐 딜러들 DPM 1000이 기본이네요 좀 중요 순간 때 기인의 레넥턴이 앞전면 쓰면서 한 번씩 그 벌어줬던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중요 그렇죠. 시점에서 나 간다 대리 살짝 나 얘 나 다? 간다
자, 이거 해볼게. 또 안 살아. 저기. 아, 저 들어가지고. 어, 뭐야. 안 그랬죠? 젠지와 농심 레드포스의 1세트는 젠지가 승리했습니다. 뱀픽 단계부터 살펴볼 텐데요. 농심이 젠지의 바텀을 좀 견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텀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뱀페이지에서는 이즈리얼을 견제했고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애쉬와 세나까지 닫았는데 근데 또 그렇게 다 닫은 상황에서도 직스 레오나? 사실 직스 레오나가 나왔을 때 또 페이지 선수가 가지고 있는 넓은 챔피언 폭이라는 강점도 같이 보이는 것 같고 동시에 위쪽에서 이미 니달리 레넥토 트리스타를 뽑았기 때문에 네. 원딜이 꼭 AD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맞춰가면서 상대가 원딜 견제를 했음에도 지금 젠지 바텀이 바텀 픽을 잘 뽑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농심 입장에서도 사실 상체 쪽을 봤을 때는 나름 유연함을 굉장히 잘 갖고 있습니다. 뭐 라인 스와브레스도 굉장히 좋은 강점들이 있고 라인전 단계에서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중후반의 포텐이나 이런 캐리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뱀픽이었습니다. 네, 이번 세트 젠지가 초반부터 서서히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라인전에서부터 어떤 운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인 수압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라인 수압이 결국 크산테 대 레넥톤 구도의 불편한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라면 그 라인 수압 과정에서 바텀 포탑의 체력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또 여기를 계속해서 수성을 해야 됐는데 반대로 젠지 바텀을 봤을 때 지금 직스가 양피지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 양피지 직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라인 클리어 능력을 여기를 비우는 순간 포탑이 날아간다는 걸 지우도 알았기 때문에 상대가 정비턴을 계속 꼬면서 한 라인만 더 지우고 있는 거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면 지우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먹고 빠르게 정비를 안 하면 다음 인원 배치가 밀릴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젠지는 그걸 아니까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본인들이 상대에게 선택지를 강요를 해도 먹힌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기를 활용해주면서 라인을 밀었고 다시 한번 포탑까지 철거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바이탈 선수의 위치가 계속 보였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그런 인원수 분배까지도 연결이 굉장히 쉽게 됐던 거고요. 그렇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인원 배치가 중요했던 이유는 위쪽에 있는 유충 싸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젠지는 여기서 본인들이 확실하게 시야를 먹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유충 싸움에 욕심을 내진 않습니다. 유충 우리도 3개 먹었으니까 너희도 3개 먹어라. 근데 왜 그렇게 적당히만 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반대쪽에서 이미 초비 선수가 바텀 라인 좀 세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인원 배치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 인원 배치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크산테가 넘어오는 걸 체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몰락한 아이검이 있으니까 이 크산테를 정말 제대로 때려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체력 안배를 좀 잘해놨던 상황에다가 플러스 거기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요. 미아의 선수가 너무 받는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바이탈 선수가 한번 바텀 쪽에 무빙을 쳐주고요. 릴리아의 대굴대굴 씨앗이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수 분배가 다 됐고 상대가 어느 쪽에 있는지 다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리의 위치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젠지 입장에서는 그냥 위쪽에다가 노렸을 때 상대가 이 코르키에 대한 백업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깔끔하게 그러면 코르키 다이브까지 성공을 하면서 바텀 철거로도 이득을 보고 탑 쪽에서 레넥톤도 같이 판을 깔아주고 전반적으로 골드를 엄청 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양 팀이 좀 밀어내고 빠져나가고 핑퐁을 이어갔었는데요. 결국 젠지가 싸움에서도 이기고 바론도 챙겼습니다. 지금 좀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 분명히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젠지 쪽이 더 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젠지가 한 번씩 상대를 찔러보는 플레이들이 그 안에 다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히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본인들의 좀 생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의 구도를 틀어줬고요. 오히려 농심 입장에서는 반대로 좀 빨리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포킹을 다 맞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한타 구도였습니다. 특히 페이즈 선수가 상대를 엄청 기분 나쁘게 했어요. 포킹은 포킹대로 하고 그냥 빠지면 안 되니까 미드를 한번 때려봤는데 그거는 라인을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또 니달리가 포킹을 같이 하면서 들어오니까 이거는 그냥 빠지기만 하면 안 된다.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었는데 이걸 또 초비가 점프로 흘리고 그렇게 반응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다 갉아먹힌 상태였기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도였잖아요. 네. 그 농심 선수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젠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쳤으니까 바론까지도 연결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또 페이즈가 막 앞전멸하면서 또 포킹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심이 엄청 못 싸웠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젠지가 미리 벌어둔 것들 그리고 젠지가 벌어둔 상태에서도 보여주는 집중력 여기서도 적당히 얼굴도 또 나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넘어가면서 바론까지 먹어주고 다시 한번 생존기를 갖고 있는 이런 챔피언들로 넘어가주면서 상대의 틈을 쉬지 않고 그냥 공격해주다 보니까 농심 입장에서는 받아칠 수가 없었죠. 참 이게 젠지가 가지고 있는 라인전 능력이나 교전 능력 보면은 당하는 입장에서 좀 어이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한번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 젠지의 1세트 POG는 누구일지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세트 POG는 니달리 캐니언 선수입니다. 확실히 좀 캐니언 선수의 니달리가 유연하게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면서 농심 선수들을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해줬습니다. 항상 이런 경기 나올 때마다 캐니언이 니달리 대체 왜 열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젠지가 잘 다루는 카드들을 닫아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뭔가는 열리게 돼요. 근데 그 뭔가가 열렸을 때 이 파괴력이 이제 항상 규격 외로 나오다 보니까 계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기 하다 보면 결국 젠지에게 저 니달리 레넥톤을 세트로 줬을 때 여파도 또 같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캐니언이 네. 지금 또 팀 내의 선의의 경쟁이죠. 페이지의 1000점과 캐니언의 900점이 그러네요. 이렇게 나오면서 공동 2등이고 페이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캐니언 선수가 900점으로 공동 2위까지 차지를 했는데요. 투표 결과 살펴보면 12표 가운데 7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심상치 않은 농심이기 때문에 2세트에는 좀 반격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2세트 어떤 경기가 나올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상대가 탱커도 갖춘 상태라. 아니, 근데 이거는 참. 그러니까 보통 직스가 나왔을 때 같이 약간 방치돼 있는 구도에서 서포터가 뭐 돌아다닌다든가 뭐 이런 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도에서 직스가 좀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블리츠가 나오면서 그리고 레오나 같은 것도 자르면서 약간 긴장감이 확 올라갔죠. 하진 않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정글 스카노 확률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 스카노의 등장 배경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다음 패치 버전에 더욱더 버프가 되는 부분이라 좀 꺼내게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네. 캐년이니까 충분히 준비된 게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이어서 만나보시죠. 다음 버전에서 이제 좀 더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인데 뭐 예전에 젠지가 이즈리얼 같은 경우도 뭐 버프 전에 미리 꺼내가지고 활약하고 뭐 재밌는 일화들도 막 있잖아요. 아 맞죠. 살짝. 그러니까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가동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강한 그 픽으로 승리까지 따내는 장면들을 보여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심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뭐 다음 주니까 이 패치. 그렇죠. 프록조에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걸 미리 사전에 보여주는 느낌도 있어서 경기력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뒤를 잡겠다. CC 연계만 되면 일단 그랩은 빗나갔고요. 뭐 전멸이라도 빼겠다. 뒤가 폈는데요? 버그에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뒤통수 잡으면 웬만하면 전멸은 빼거든요. 그래서 뒤를 노려봤었던 그 장면 때문에 지우가 빠르게 전멸쓰면서 이동. 네, 스카노는 빠져 있으니까 이제 와드에는 보이고 있는데 연기를 하고 있어요 젠지 선수. 이렇게 근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가 좀 잡히긴 했는데. 잡았습니다! 아, 이게 거대하게 왔는데! 열심히 때리고 있긴 해요, 최대한. 집이라도 보내면서 라인 이득 보려고. 편안하게 정글링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깊숙이 아니, 집을 못 가게? 그래서 무단을 건너서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죠. 실제로 나름 한 순간이동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전환식에 견제를 해주면 이제 제이스가 훨씬 편하게 그냥 집을 갔다 오면서 나름 만들고 있던 순간이동의 이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번 뭔가 거의 뭐 가는 데마다 머신이네요 머신. 그러면 친구들 약간 눈치인데 제이스가 지금 받고 이제 내려와야 돼요. 분노 관리상으로도 나르가 좀 더 세긴 한데 그러다가 화이트 한번 당겼고 그다음에 벽박치기까지. 그래서 그 김에 전투인가요 이제? 네. 메가나르 상태가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줬고 제이스가 라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류가 조금 느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리셋이 유충이 좀 돼서 강타 싸움 봐야 돼요. 그리고 제이스가 와서 이제 일단은 그럼 갈 수밖에 없나요? 네. 일단 버피 꺼고 나가기만 하면 근데 이게 뭔가 위치가 딜로 나가기만 하면 그런데 마카가 흡수했고 와우 왔다 갔다 버리면서 나를 때려요. 그렇게 완전 난전인데 근데 다시 때 초반에 콜 싸져요. 콜 싸져요. 몸이 콜 싸져요. 그러면 점프 가 와야 이리야 이리야 아 전사 이거 트리스타나가 킬을 몰아먹는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 7인 전사 이게 구도가 이렇게 되면 또 초비의 트리플 킬 마무리 에이스보다 나르가 먼저 왔던 거를 수정 화살 땡겨
땡겼고! 아, 이러면 전멸 없는데. 이러면 지우는 잡혔죠? 와, 못 나름, 갑니다! 아, 나름 저항 자체 잘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러면서 5대2가 됩니다. 갑자기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센지. 아, 진짜 좀 확 벌어지긴 했네요, 순식간에. 에이씨가 2킬. 크리스탄은 그 전에 트리플 킬. 그나마 직스가 순간이동으로 바로 오긴 했으니까. 한 번. 열심히 때리고 블리츠 전멸하면서 왼쪽 잡고 싶은데 대사이네마 한 입만 2킬을 확 먹고 오면 그리고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이구 이걸 붙어서 어이구 이거를 어이구 이렇게 아니 정밀 사격까지 해서 야무지게 엄청 때렸죠. 손에 또 이런 식으로 당겨지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스와프하는 걸 체크하고 형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판단도 좋았던 거고. 그러면 응징 가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만 하면 일단 대전이 마셔 와요. 레이도 와요. 그래서 전멸로 일단 묶어두고 제이스 전멸 없거든요. 야 키인을 제대로 만들어줬죠. 던지렇게 그러면 또 직스가 탑에서 이득 보는데 근데 저게 너무 깊으면 또 위험합니다. 갑니다. 손이 근질근질한 DMZ가 수적 화살 혹시 와 이건 미쳐 맞아요. 이거를 뭐 리에지가 거의 딱 잡아준 건데 진짜 정확하게 양쪽을 돌려서 어디서 화살을 너 우리 아빠? 어디서 답을 보고 있어? 그래서 여기도 응징했습니다. 뭐 이러면 또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쪽도 그렇죠. 나 공 여기다 써 여기다 써. 받았다. 어 내가 미치를 못 봤네. 아 조금만 이거 바텀에 탈각 나오나 이거? 아, 저건. 아, 공수다 미치려 못 봤네. 진짜 딱 어디서 탑을 봐 상황이 나왔어요. 네. 여기는 좀 당겨졌던 걸로 보이는데. 오, 도착하는데. 마탈도! 아, 내려올게, 뚫기! 뭐 이렇게 당기는 애들이 많아? 당겨, 당겨, 때려, 당겨, 뭐 계속. 네. 그래서 상대 소굴에 납치됐죠. 말 그대로 저 호랑이 소굴에 저 마치 원래 농심 레드포스는 젠지가 드래곤 쪽에 힘을 줬다면 위에서라도 다이브하던가 포탑 밀어낼 생각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젠지가 같이 위에 인원 배치하면서 용은 용대로 먹었고 근 여기라도 어? 상대가 그래도 위에다 턴을 쓴 건 맞으니까 크리스타나 잡으면 이거 현상 현상금 뭐가 많아요. 자 잡았고 소굴 오기 전에 빨리 그래서 소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잡아야 돼. 와 살피라고 소굴을 빨리 잡아야 돼. 잡긴 네, 잡았긴 잡았는데 이 다음은요 아, 이게 다 쓸리겠는데 나오기가 일단 최대한 뒤로 좀 나아가게 돼. 아 이탄은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다 가는데 아, 이게 또 꿰뚫기 2절에 뭐 당겨지고 그래 결국 실비도 여기서 전사합니다. 아, 나르가 탑에서 이득이야 보겠지만 이번에도 작전을 한 것 치고는 기분 나빠요. 아 깨긴 깨서 좀 더 맵을 넓게 쓸 수는 있거든요. 농심 만나봤어요. 먼저? 네 먼저 좀 열심히 근데 아래쪽에 전대하면 선을 잃... 그래서 먼저 이렇게 때린 것도 좋은데요? 계속 블리츠한테 설계당하다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상대가 결국 AD 비율이 정말 높은 조합이라 조금 돈이 밀려도 판금장관 신으면 좀 버틸만해요. 또? 일단 네, 이런 것도 한번 슈퍼 잡아서 때리고 또 친구들 오면 어 이거 계속 때리는데 뒤로 쬐요 뒤로 그럼 뒤로 바이탈 뒤로 바이탈 왔어요. 뒤로 내가 뒤로 왔어. 으치 바이탈이 또? 으치 코르크 먹어 스킬을. 와 이번엔 잘령소 얘기해 거의 씹어서 농심 땡기는 것만 좀 의식 많이 하면 이거 더 스킬 자연스럽게 가다가 와. 이거를 아 이거요? 이거요? 아니 이렇게 너무 편하게 걸어가지고 아, 다 끓여놨는데 와 진짜 캐니언 강타 진짜 잘 씁니다. 안쪽에서 일단은 클리어중 내려가 보는데 다시 한번 영화 살! 이러면 땡겨! 또 땡겨요! 야 이렇게 연계되면 살기 어렵죠. 아 여기서 바이탈이 사라졌고 와 사실 구도가 이번 타이밍에는 좀 농심 레드포스가 해볼 만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위치가 또 재미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우 위치? 예. 네. 어쨌든 직스라 이거 쓴대요 W도 빠진 상태고 아니 이걸 당겨요! 아니 이게 아니 이렇게 당겨 지금 지우까지 먹히면 일로와! 결국 직스가 저렇게 720도 막 회전하면서 잡힐 수밖에 없고 마침 옆에 바로 이거 갑자기 가네요? 마오카이가 전멸은 있거든요? 그럼 뒤로 돌아서 스틸각이라도
일단 대전에 왔을 때 있으니까 예, 뒤로 좀 이렇게 상황 돌면서 스테이감을 봐야 될 거예요. 일단 써요. 예. 일단 써요. 안으로 마우카이가 파고들면서 구원 닫기 하고 일단 그 잡을 거 잡고 잘 때린다 빼돌기. 그리고 바로 버스트가 안 돼요. 어차피 나를 예. 그치 페이지가 안 때리고 있으면 바로 프리즈 바로를 바로니죠. 바로 조금만 더 때려주지. 야 바로니 페이지를 프리즈를 했는데 조금이 모자른데요? 결국 돌고 돌아서 바로는 막았고 용을 다시 치는데 네. 이 용을 혹시 뭐 또 젠지가 올 수 있거든요. 이게 블리치가 왔다 갔다 리엔지가 와 있어요. 아, 카너 체력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그랩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5천 4천 아 요거는 더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드래곤 끊습니다. 농심 그래서 돈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어도 용을 끄는 거는 어 파이탈 예. 이게 방관템을 갖추기 시작해서 탱커들도 슬슬 부담될 거고요. 자자자자 어 땡기면 각을 조였거든요. 좁은 길목으로 유도를 했거든요. 슬로우도 붙여놨고 예. 이게 거기를 그냥 쏘면 다 맞네요. 넓은 평지에서 심리전을 해야지 피하기가 쉬운 건데 어 이러면은 또 이게 인원이 없는 상황 실비가 없는데 네, 정글이 없으니까 그래도 또 막긴 막아야 돼요. 일단 지우와 피셔가 포킹 사거리 한번 이용해서 그렇죠. 체력 깎아봐야죠. 원거리에서 때리면은 젠지도 막상 먹기 편한 건 아닙니다. 제이스가 뒤태 근데 제이스 옵니다. 뒤에 키리 그리고 또 땡화살 지나갔고 그래프 제이스가 센터 일단 먼저 좀 센터만 또 왔어요? 그리고 스카노 치잡고 스카노 체력 캐년 체력 없는데 잡고 그리고 나르 일단 지우 미아이 아 같이 한데 보아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일단 막으면 위다 맞네. 위기만 막아내면 서로 쌍포 대결. 어 이거 소리 갑자기. 네이지. 아 쌍포 대결. 쌍포 대. 페이스 띄우라. 잡아냅니다. 소리 페이스 이게 쌍포 대결이었어. 이러면서 압박 한번 해보나요? 진짜 이게 그랩 압박이 상당하긴 합니다. 어두운 지역 계속해서 오는데 억지로 뚫긴 뚫어야죠. 여기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아요. 당장은 일단 당장 체크가 일단 글쎄요. 그래서 몰라요 이거 몰라요. 몰래 저만큼 먹었는데 이러면 갑자기 친다. 이동한 설로 밀어내면 그만. 와 그리고 또 땡겨요. 괜히 어떻게 보면 기웃기웃 다가가 일단 그거 한탄을 해야 되죠? 그래요. 쫓아가서 전투대 아, 잘 때리긴 했거든요. 네. 포킹 좋았고 애쉬를 아 근데 결국에 핑퐁이 되는 그림인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빙 프리딜? 그렇죠. 원거리인데 이게 다시 또 트리스타나 애쉬가 어머 사격을 해주면 막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체력 줄은 상대편이 있었는데 더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발언 끝났고 해야 되고 거기에 일단 나르까지 이어지는 그런 콤보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에이 거의 뭐 이동 화살이 편안하게 따라왔고 땡겨! 타겟팅 됐습니다! 땡겨! 그리고 파이터도 땡겨진 상황에서 전사기 일부 직전 끝났고 어느 순간 아예 한복판에 있죠. 데이자이너 마스 일단 근데 탱커들이 일단 맞아 죽고 이 아래쪽 웨이브가 커서 아 그리고 같이 땡기고 높은 부스 던진 거거든요. 그냥 땡긴 대로 들어갔다. 네 들어가고 그냥 진행시켜. 아이탈 그냥 전투 우리 페이즈 페이즈 되는데 페이즈 포지죠 지금. 어디 페이즈가 센터네요. 그리고 가운데 기인은 막 깽판 치고 있죠. 아니 깽판 정도 아니라 다 잡는데요. 예 그냥 앞판 킬링 이거 사라졌고 넥서스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막 갑자기 좀비가 아래 날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탱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 넥서스 파괴됩니다. 지탱 또 스카너라는 또 매력적인 장면들을 보여줬던 수염 한 뭐 캐리형 챔피언 그리고 뭐 직스나 애쉬까지도 다 올려 올려 아 살려주세요. 원래 미니언 없을 때 쏘는 게 좋아. 아 오케이. 나 그럼 여기 하나 쳤어 여기? 네? 하나 마지막? 아, 오케이 레플가 계속 본다. 애들 이거 적당히 하고 레플 더 끌어도 되긴 해. 아 네네 이거 이번에 파다 공사로 해야 돼. 오케이 뺄게 이거 빼면서 빼면서 레플궁 조심 여전 그냥 궁으로 얘 먼저 보던 거 같아. 뭐야 레리 이거 네 딜러인 딜 나 이거 파토 먹게 더 빼 아 이거 이긴 거 같은데 이거? 나 억제기 믿게 아 미라 그냥 끝내 아, 제압일 때는 내 그랩이 안 먹어, 건부야. 그래. 얘네 다 살아가긴 했어. 나를 높여. 닉스, 나 텔 찍었어. 닉스 높여. 뭐야, 내 폭탄 왜? 나 90초. 아니요.
아니 이게 위에서 싸우고 있던 나르투타가 왜 아래에서 뭐 날아오나 했더니 또 순간이동 타면서 되게 정신 없었네요. 마지막에도 그, 엄청 바빴네요. 그러니까 제일께서 소비가 마지막에 또 뒤를 꽂아넣는 장면도 있었고 기인과 페이지도 마찬가지. 네, 그렇죠. 언제나 천을 넘기는 초비의 화력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젠지 농심 저력을 보여준 농심을 상대로 해서 2-0 승리를 따내면서 32분 3초 경기가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젠지가 농심을 상대로 2세트도 승리하면서 2-0 완벽한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벤픽에서는 스카노 정글이 나왔고요. 리엔즈 선수의 블리츠 크랭크를 레드 3픽으로 꼽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상대가 좀 직스를 빠른 템포로 가져가다 보니까 라인전을 쓰기보다는 좀 로밍으로 풀자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좀 스카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탱 서포트들 간의 그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카너가 나중에 또 14.16 버전이 됐을 때는 좀 더 정글 등장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런 탱 정글 간의 구도?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나오는 시점에서 요즘에 셀주아니 같은 챔피언도 같이 나올 여지가 당연히 높다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두 챔피언 위주로만 나오 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에 자크 같은 그런 챔피언도 하고 아이본도 나오긴 하지만 새로운 카드의 등장 가능성을 알렸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비의 트리스타나를 좀 견제하고 싶었던 농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브를 과감하게 시도를 했었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비 선수의 트리스타나가 아래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시야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비의 트리스타나가 지금 350골드 현상금도 걸려있고 2코어 가입이 나와있는 상황인데 이 초비가 단독으로 드래곤을 치는 것 같은 시야 정보가 농심에게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심 입장에서는 이 용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이 불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드와 바텀 웨이브로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에 이 트리스타나를 잡아내기 위한 움직임을 좀 취하는 그런 모션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게 바위계에다가 드래곤을 그냥 다 준 거라 이걸 그냥 보내주게 됐을 때는 엄청 기분 나쁜 게 맞아요. 위쪽에 모이긴 했는데 위쪽에서 특별히 이득 본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초백이 걸려있는 제압골도 수거하고 코르키의 성장을 복구하겠다는 건데 연계가 나름 됐음에도 불구하고 딜이 모자랐고 이 애쉬의 궁을 피하느라 피셔도 전멸을 써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마무리할 때 먼저 코르키가 제이스의 해머에 전사를 해서 마지막에 이 초비의 제압이 내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골드가 서폿에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다가 코르키는 잡혔죠. 그 이후에 바이탈 선수까지 잡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구도대로 게임이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대로 주고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 상황을 보시면은 위쪽에서 나르가 포탑을 깼기 때문에 양쪽 타워를 클리어했다라고만 보면은 어느 정도 골드는 맞는 건 맞는 네. 문제는 이제 코르키 대 트리스타나 구도에서 트리스타나의 과성장을 태클을 걸면서 코르키를 복구시켜야 됐는데 네.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도 농심이 게임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순간이동도 좀 과감하게 쓰고 반전을 노려봤지만 여기서도 젠지는 매서웠습니다. 말씀하신 그 앞전에 키를 좀 챙기면서 코르키의 성장도 올라왔었고 농심 입장에서는 이 세 번째 용을 그냥 주기에는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바이탈 선수의 렐과 실빌 선수의 마오카이가 최소한의 시야는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최소한의 시야를 잡는 과정에서 여기가 포킹으로 인해 위치가 들켰는데 사실 지금 맵을 넓게 쓴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직스의 골드를 보시면은 1794골드, 그러니까 1800골드가 있습니다. 이걸 일단 털어내고 나서 이후 싸움을 해야 됐기 때문에 농심 입장에서도 앞쪽에 시야를 먹는 인원이랑 정비를 한번 해야만 하는 인원이 갈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쪽에서 시야만 적당히 먹으면서 이니시는 안 걸리는 게 목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니시가 열려버린 거죠. 맞습니다. 애쉬의 궁극기로 이니시가 열리게 되고 블리츠의 연계까지 통해서 레를 잡아냈는데 여기서 또 젠지의 선택이 굉장히 좀 대단했다고 느껴졌던 게 용을 치는 판단이 아닌 탑으로 순간이동을 쓰면서 오히려 포탑을 철거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용을 갈 이유가 없다. 우리 골드 더 당겨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판단을 본 농심이 지오 입장에서는 방금 설명한 대로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비하는 상황에 지금 렐이 전사했어요. 그냥 보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순간이동을 쓰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직스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오 선수가 반대로 좀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피셔 선수의 코르키 잡히게 되고요. 그 이후엔 캐니언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유효타를 굉장히 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와중에 결국 그냥 바론까지 넘겨주고 나면
사실 좀 많이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건 맞아서 그렇죠. 바론의 딜이 도와주는 것까지 전제로 하고 대전의 맛으로 잘 밀어냈고 특히 이 상황에서 바이탈 선수가 이 전멸을 이용해서 트리스타나를 먼저 잡을 수 있는 각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다행이었어요. 맞습니다. 렐레 진입이 정말 기가 막혔고 바론도 같이 프리딜을 해줬었기 때문에 사실 이 구도만 보면은 농심도 굉장히 할만해 보였죠. 그리고 고마워 바로나까지 시전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가 제이스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체력 한 5입니다. 체력이 5로 마무리가 안 됐고 페이즈도 100이 남아있고 리엔즈도 91이 남아있고 이게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약간 카서스를 찾게 되는 그런 한타 마무리가 나온 거죠. 카서스 어딨어? 하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젠지는 이제 시종일관 좀 기분이 좋은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또 삼신한 픽들까지 기용을 하면서 뭐 블리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메타 픽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한 시도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젠지가 또 한 번의 그런 다양한 밴픽과 함께 멋진 승리를 실고했는데요. POG 준비됐나요? POG 아마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POG 또 이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네, POG가 준비되었다고 하네요. POG 만나보시죠. 아! 페이즈 선수의 애쉬 와 1100점! 야, 또 캐니언 선수가 추격 중이었는데 또 여기서 정말 멋진 경기 내용을 통해서 이런 애쉬로 또 POG를 가져가네요. 그렇죠. 페이즈 선수의 그 궁극기를 쓰면서 이제 나머지 라인에 좀 백업을 하다가 죽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적중률 자체는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특히 이게 시블리츠도 흔한 조합은 아니고 그 애쉬가 먼저 이렇게 연계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그랩값도 더 잘 나왔다는 생각도 들고 중간중간에 멋있는 카이킹 장면까지도 나와서 전 진짜 페이즈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존 원딜에 속하는 챔피언에 대한 그런 기량? 근데 거기서 또 확장되는 챔피언포까지 다 느껴지는 그런 하루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1100점으로 1등! 와 정말 POG 포인트 활발합니다. 참 경기 내용이 또 워낙 좋은 선수라서 다들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표 중에 9표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POG에 당선이 됐네요. 이러다 보니까 또 시청자 반응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 반응도 어떨지 페이즈는 진짜 일 낼 것 같다. 이미 지금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큰 일을 한번 낼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 선수인 건 저도 당연히 공감이 가고요. 또 페이즈 선수의 그런 뭐 잘하는 원딜들 항상 그런데 포지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쌍포 조합에 대해서도 또 최근에 또 워낙 각광받는 조합이니까 쌍포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와 그리고 플레이오브 더 그 뭐였죠? 플레이오브 더 스플릿에 이제 확정이 되면서 와 참 멋있는 그런 캐리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